초여름부터 여름까지 즐기기 좋은 자라 SS 시즌 제품 대신 입어봤어요. 데일리 룩부터 바캉스 룩, 데이트 룩까지 준비해봤습니다. 영상 댓글에 제가 입었던 옷 정보를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한결같이 자라요 외치는 인간 자라입니다. 인간 자라가 쇼핑하는 팁 소개해드릴게요. 여름에는 특히 기본 이너템이 필요하잖아요. 자라에서 저렴한 가격대의 다양한 스타일의 이너템을 볼 수 있어요. 기본 컬러 외에 포인트 컬러도 있어서 선택의 폭이 넓어요. 요즘 핑크에 빠졌는데 이쁜 핑크를 찾기란... 그러다가 이 팬츠를 발견한 거예요. 밑단도 마음에 들고, 근데 문제는 길이가 짧더라고요. 자라는 유니크한 액세서리도 있어요. 인쇼에 없는 유니크한 제품을 찾는다면 참고하세요. 오늘의 착장은 폭포가 있는 상의에다가 이렇게 찰랑찰랑 소재의 팬츠 입어봤는데 자라로서 한번 핏이 이쁘게 떨어지는 원피스를 입어봤어요. 퍼프 소매로 되어 있어서 어깨가 좁으신 분들이 입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퍼프 짜임이 탄탄하고 너무 과하지도 않아요. 다만 길이감은 조금 짧아서 키가 좀 있으신 분들한테는 비추천하고 160대 분들이 입으면 가장 딱 이쁜 길이감이에요. 또 가슴 부분에 셔링이 잡혀 있어서 밋밋하지 않고 쉐입이 더 예뻐 보여요. 여성스러운 느낌이 가득합니다. 다만 깊은 스퀘어 넥과 등 부분에 스트랩 노출이 있어서 얌전한 자리에는 갈 수 없다. 두 번째 룩은 바닷가에 놀러 갈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 바캉스 룩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이 여름과 잘 어울리는 밝은 컬러의 크로쉐 니트 스웨터에 데님 셔츠를 매치했어요. 니트 스웨터는 크롭 기장감에 소매가 길어서 여리여리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소매단에 달린 스트랩도 너무 귀엽죠? 보통 크로쉐 니트는 비침이 있는데 이 제품은 스킨색 언더웨어로 입으면 비침 걱정 없이 입을 수 있어요. 같이 매치한 쇼츠는 세 가지 컬러가 있었고 그 중에서 연청을 입어봤습니다. 쇼츠를 고를 땐 몰랐는데 아니 웬걸 버튼이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꽉 잡아줘서 핏은 정말 예쁜데 입고 벗을 때 힘들다는 점이 좀 아쉽다. 평상시에 과감한 스타일링을 즐겨 입지는 않은데 이건 너무 예뻐서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솜 한편 정도 길이의 크롭탑이에요. 사이드에 이렇게 콘실 지퍼가 있어서 입고 벗을 때 편해요. 또 네크라인이 하트 쉐입으로 되어 있어서 탑이지만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어요. 또 딥밴딩이 있어서 굉장히 짱짱하게 잡아줍니다. 그래도 소재 특성상 약간의 들뜸은 있습니다. 이 같이 코디한 화이트 팬츠는 소재가 굉장히 탄탄하고 스펀기가 거의 없는 팬츠예요. 그래서 잡아주는 핏이 이쁜데 롤업이 고정되어 있어서 길이감이 조금 짧더라고요. 이번에는 셋업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컬러감이 굉장히 예쁜 부드러운 베이지 컬러의 베스트와 팬츠 조합이에요. 베스트와 팬츠 모두 소재가 똑같은데 소재가 굉장히 유연해서 흐르는 내추럴한 핏을 연출할 수 있어요. 라펠이 없는 베스트로 단독으로 입었을 때 더 이쁩니다. 입었을 때 굉장히 편하면서 실루엣이 이쁘게 떨어져서 추천하는 셋업입니다. 또 롱한 기장감으로 키가 크신 분들도 밑단이 닿는 기장으로 입을 수 있어요. 나시에 청바지를 입었더니 프레디 머큐리 스타일이 완성되었습니다. 화이트 탑에 청 팬츠는 패션의 거의 정석이죠. 나시는 소재가 굉장히 쫀쫀하고 넥라인에 이중 마감이 되어 있어서 세탁 후에도 변형이 적은 편이에요. 비침도 없고 등파임도 없는
딱 스탠다드 나십니다. 팬츠 같은 경우는 밑단이 딱 예쁘게 떨어지죠. 허리가 들뜨지 않고 꽉 잡아주는 일자 핏이에요. 자라 팬츠 구매할 때는 버튼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짜란! 마지막 룩은 크롭 기장에 크로시에 가디건과 데님 스커트를 매치했어요. 상하이 모두 기장감이 짧아서 입었을 때 비율이 좋아 보여요. 사실 스커트는 치마 바지예요. 사이드에 2버튼이 있고 바지가 숨어 있습니다. 치마 바지여서 활동하기도 편해요. 뭔가 새내기 캠퍼스 룩 같은 느낌? 저는 안에 기본 이너를 입었는데 크롭 기장에 이너를 입거나 휴가 갔을 때 비치 에어로 이너 없이 과감하게 입으면 더 이쁠 것 같아요. 그리고 자라가 은근 가방 맛집이에요. 안에 이너백이 있어서 가볍게 들기 좋을 것 같아요. 보부상을 위한 가방도 있습니다. 오늘 자라에서 다양한 룩 보여드렸는데 여러분의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이번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스타벅스 매장 음악 좋아하시나요? 스터디하기 좋은 뷰맛집 카페 소개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